굿모닝 여러분. 올드타운 쪽으로 넘어오니까 알람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닭이 어우, 저렇게 목청껏 우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지금 시간은 6시 25분. 6시에 눈 떴어요. 와, 그림 보고 있는 거 같다. 진짜 열심히 한다. 미치겠네 진짜. 올드타운이랑 님만이랑 이렇게 좀 섞었으면 좋겠어. 평준화가 필요해. 여기 조식이 7시부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크로스핏은 8시 수업을 갈 거예요. 한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채 그걸 하는 거와 다르다고. 달라. 운동하러 바로 가야 되니까 여기 조식이 또 엄청 유명하거든요. 과하게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요거트 볼 너무 궁금해서 그거나 먹어야겠다. 커피도 마시고 몸 좀 때리다가 내려가도록 할게. 아, 어느 집 닭이야 진짜. 여러분 저 이제 나가려고요. 7시예요 왜냐면 지금 음식 냄새가 미쳤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 한 박 더 묵기 때문에 제가 현금이 없어서 그냥 한 1달러짜리 이렇게 놓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문을 열 줄은 몰라요. 이거는 바꿔놓고 가겠어. 땡땡 구하겠네. 여기가 비건 레스토랑으로 또 유명한 곳이거든요. 저기 바깥쪽은 일반인 손님도 올 수 있는데 여기 안쪽은 투숙객만 앉을 수 있는 자리래요. 이 엄청 메뉴가 많은데 여기 뷔페식이 아니라 메뉴인데 무제한으로 다 시켜도 돼요. 1인 1메뉴 아니고 다 시켜도 되는데 나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라떼랑 요거트랑 먹어야겠다. 이거 딱 그거잖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먹는다. 땡땡 구웠네. 여기가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설탕을 넣었나? 파파야, 바나나. 뭐지? 파인애플? 코코넛 요거트다. 라벨에 끓여 먹겠다. 여유롭게 먹고 싶은데 8시 수업이라 한 20분, 30분은 나가야 될 것 같아.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바이. 어제 드라이빙 왔을 때 이거 받았거든요. 여기 옆에 카페에서 사면 50% 할인해줘요. 이런 것도 판매해요. 와, 진짜 운동하기 너무 좋은 데다. 야, 가보자고. 아, 오늘도 여기가 미국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미쳤네 진짜. All right, I'm gonna give you a 40 minute time.
했고 이제 다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이거 빨래 서비스 있어가지고 맡겨놓고 가려고요. 이거 맛있음. 가보겠어요. So can I pick up on same day? Right? When it's done, we will put it into your room. Oh, okay. Let me just go. Yeah, I see. Okay. Ah, so, okay, okay. 아, 저거 오토바이 너무 재밌어서 또 타봤어요. 짠! 나 스무스 먹으러 왔다.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오늘은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Do you think this is gonna be too many for one person? Yeah, it's quite a lot for two. Okay, then I'll have just an extra two for. Yes. Any drink? It's okay. Yeah. So you have one hummus shumai and two for. 이것 봐요. 대박이지. 타이니가 거의 벌크로 몇 개야? 여기 게 맛있나? 여기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근데 사갈 수도 있나 봐요. If I buy hummus, how long can I just take around? I have to put in the cool. Cool place? If it's not cool. It's gonna go bad. Okay. 뭐 웰컴 드링크 이런 건가 봐요. Wow, it's quite big. Yes. Thank you. Wow. Wow, 왜 이렇게 귀여워? 그래, 이거지. 와, 미쳤다. 어제 갔던 데는 너무 땅콩 버터 맛밖에 안 났어. 배달 맛집인가 봐요. 그랩도 엄청 많은가. 팔라펠 너무 귀여워. 찐이다. 호사브레 호머스를 올리고 이거 같이 온 소스들 진짜 맛있다. 이거 이름 뭔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팔라펠이 보니까 뜨거운 게 갓튀긴 갓튀긴 것 같아. 그래서 먹으시면 아, 치앙마이 사람도 부럽다. 오늘 많이 운동했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겁니다. 이거는 1차예요. 여기가 2차입니다. 로망 실현시키러 왔어. 제 로망이 해외에서 크로스핏하고 수영하고 아사이벌 먹고 마사지 받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 다 할 거예요. 아사이벌 싶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거의 독서실인 중. 미분당 아니야, 미분당? 걷다가 너무 땀나가지고 또 그랩 탔어요. 짠! 찐살 마켓. 여기가 공예품 이런 거 그나마 좀 볼 게 있다 그래서 저런 거 사실 1도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한번 봐줘야 되니까 소화도 시킬 겸 가보겠습니다. 차오셔밖에 안 보여.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음식 구경. 여러분, 블랙 세서미 버터래. 이거 보니까 태국 브랜드 같은데? 이런 것도 못 참지. 이런 거. 마트 구경하고 나오니까 폐장이네? 없이. 아,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쯤 받을 때가 됐지. 사디카. 와. 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 타이 마사지는 2시간은 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2시간을 하니까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했던 부위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매매 만지면서 진짜 그 와 진짜 대박이죠. 왜냐면 제가 마사지를 비롯한 컨디셔닝 케어를 그래도 일반인치고 좀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루틴? 이 한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2시간을 받으니까 그게 디테일이 들어가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2시간 받으려고 하면 솔직히 돈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 너무 좋은데? 머리 마사지까지 쫙 해주시는데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대박이네. 뭐 품 마사지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개방감 있고 싼 데 가도 괜찮지만 저는 이렇게 전신하는 거는 개별 룸에서 하고 싶어서 조금 그래도 비교적 비싼 데를 왔는데 후회 안 해요. 너무 좋다. 와, 나 지금 솔직히 좀 감동 먹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딱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이죠? 다시 열심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초강추. 치앙마이에는 야시장이 진짜 많아서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야시장마다 유명한 맛집들이 있긴 한데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저는 그 마나스 오빠 가게 있는 야시장 갔거든요. 가서 인사도 하고 내일 어떻게 만날지 얘기도 하고 하려고. 근데 국물 테크를 잘한 것 같아요. 맛은 썩 내려가네. 너무 부끄러우니까 카메라는 집어넣겠어요. 진짜 미친 분위기다. 나 너무 좋아. 여기 어떡하지? 망고 아이스크림 노 망고 아이스크림 코코넛 카 코코넛 앤 코코넛 시소
그걸 또 기다렸어. 기다리지 말라니까. 응? 기다리고 그래. 관심 없어? 알겠어. 짐을 좀 가볍게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여기 치앙마이에 재즈바 유명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가보려고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난 혼자니까. 와, 딱 봐도 저기다. 사람 진짜 많네.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 12시가 넘어서 돌아갑니다. 네, 너무 좋았어. 행복해. 행복하다. 가기 싫다. 하지만 가야지. 안녕. 와, 멋지다. 여러분, 여기가 여기 그린타이거 4층에 있는 데거든요. 공용 공간인데 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야, 여기 하늘은 왜 이렇게 또 맑아? 갈 때 되니까 또 맑아지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아침에 청소를 하나 봐요. 빗자루질, 여기 바로 밑이 제 방인 것 같은데 빗자루질 소리가 무슨 연필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나는 거야. 방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 제가 청력이 좋긴 하지만 김미영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들리는 거 보면 반응이 잘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액티비티 신청한 게 쿠킹 클래스거든요. 그것도 그 카페에서 동행 글을 봐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쿠킹 클래스 제가 또 좋아하니까 이왕 하는 거 같이 가면 뭐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가기로 해서 9시에 여기 숙소 앞에서 픽업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7시 40분인데 여기 또 조식 어제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조심하고 가보겠습니다. 1인 3메뉴 없던데. 이거는 베이글 샌드위치고 다 비건이에요. 여기 비건이 유명해서 두부 에그 스크램블이고 또 하나 레코멘데이션 달라 그러니까 이거 버섯 스테이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코코넛 밀크.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혼자 오셨어요? 네. 혹시 제가 너무 많이 시켜서 다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다 시켰는데 반만 달라 그랬는데 반이 안 된대요. 감사합니다. 시켜주세요. 네, 속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맛있게 드세요.
봐봐. 저도 어제 딱 요거트볼만 먹었거든요. 아, 정말요? 이틀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틀 됐고 오늘 다시 가요. 여기서만 봤어요. 아 그럼 천천히 즐길 수 있네. 근데 이거는 아직 이거 1차인데 엄청나. 베이로그 같은 거 쓰는 건가요? 네. 그러면 유튜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구독할게요. 저요? 아 근데 저 완전 운동 좋아해가지고. 아,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부끄러워. 네, 감사합니다. 우와 구독자도 많으시네. 한 명의 소중한 구독자가 되었어요. 예쁘다. 이제는 크게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틀 썼는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원래 흰색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갈색이 됐다? 이거 한 달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혹시 장기여행 오실 분들은 이거 좀 넉넉하게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여기 숙소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옷은 첫날 그대로. 원래 여행의 묘미는 옷차림의 수미상관 아니겠어요? 쿠킹클래스 드랍인이란다. 아유 진짜 쿠킹클래스 픽업이 9시거든요 이거 쿠킹클래스 하는 동안 짐은 프론트에다가 맡기고 다녀오려고요.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린타이거 안녕. Half a kilo. Oh, that's good. Salt. Yes.
가방도. 아우 다리 아파. How does it taste? Yeah, yeah, sure. You too. 어? 맛있는데? 와우. The people sitting and drink. This is. Oh, cheese. This is. Oh, this wow! Is, I must go. Expensive wine. What? I promise when I go to Israel. I promise if you come to Israel, you have a best friend. You can sleep in my home. Yay! And you can. We take you to Jerusalem. We give you 5 days. You don't forget them in your life. Okay. Yes. 몇 초 찍어요? 와, 지금 4일 만에 해가 나는데 해가 나니까 너무 더워요. 미쳐버리겠네.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하늘이 예쁜 거는 예쁜데, 와, 진짜 힘들다. 지금 그 쿠킹 클래스가 지금 한 그래도 몇 시간을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풋 마사지를 급 예약을 했고,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 맛집이 또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더워. 짜잔. 여기도 엄청 유명해요. 그냥 바로 전화로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어. 마야몰에 왔습니다. 여권을 맡기면 짐 보관을 4시간 무료로 해준대요. 아 역시 더울 땐 쇼핑몰이지. 이거 완전 꿀인데? 여행 루트 최고다. 난 지금 태국 MZ들이 하는 걸 하러 가고 있어요. 3층에 있는 핫하다. 디테일 뭐야? 소품도 이렇게 있어. 더워 죽겠다. 야, 씨, 쌈망했다. 우와, 이런 거 할 수 있네. 아, 나름 괜찮은데요? 아, 되고 있는 거구나. 어, 뭐야, 뭐야. 끝났어? 우와. 엥? 우와. 쇼핑몰이 정전이 됐어요.
뭐야? Let's go. 우와 우와 우와. Okay, right here. 응. 나라타. 말하고. 와. 컴컴. 오 진짜 예뻐. 오. 스와이. 예쁘다. 예쁘다. 스와이. 완전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안 돌아오네. 정전됐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자, 차트람유 한 잔 하면서. 맛있다. Can you show me promise? Okay, it's very important. 건가리카. Promise is a sip. Oh. 짠! 이거 아침에 조식 같이 먹은 한국인 그분이 추천해주셔서 갔는데 향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추워질 거 생각해서 조금 무거운 향, 따뜻한 향 골랐는데 이름이 송크란인 거야. 너무 의미 있어. 이거는 for me. 또 이제 쇼핑을 해보겠어요. 또 엄청 잘 돼 있네. 비 오면 여기 오면 되겠다. 파타이는 돼지 닭. 아, 뭐 먹지? 우와, 비주얼 대박. 이거는 해산물 파타이고 족발덮밥 파카파오. 진짜 대박이다. 바나나? 바나나를 튀겨요? 오늘 쿠킹 클래스에서 팟타이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 10시 10만 하고 10시 반 10시 반 한 4, 아빠 진짜 또 오고 싶어요. 또 와야지. 아빠랑 같이 와. 가족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매워. 삼겹살 껍데기. 근데 매운데 맛있어요. 피싸노니 해준 것보다 맛있다. 근데 그러면 쿤타이들은 다 매운 거 잘 먹어요? 한국 사람보다 잘 먹는 것 같아. 아, 살겠다. 말도 안 돼. 한국 와도 연락하지. 오케이. 안녕. 여러분, 공항에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아직 그 출발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3박 4일 좀 짧기는 했는데 너무 알차게 그냥 제 방식대로 잘 놀다 가서 더 있고 싶다는 생각 물론 있지만 막 너무 아쉽다 이런 것도 없고 오늘 솔직히 너무 더워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날씨가 진짜 좋대요. 그걸 기다리면서 또 빨리 한국 가고 싶기도 하고 집이 최고니까. 근데 그 대신 치앙마이 처음이지만 여기 있던 3일 동안 너무너무 좋은 기억만 안고 가서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2023년까지는 이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했지만 좋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막 그 흔한 투어 하나 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채운 여행이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솔직히 너무 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타면 바로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여러분 공항에 차오슈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서 갑니다. 그냥 저는 좀 기다리다가 새벽 5시 50분에 도착이거든요. 내 아빠가 데리러 온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면 집에 가서 씻고 뻗어야겠어. 저의 나 유튜브 하고 해외여행 컨텐츠는 처음인 것 같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종종 이런 일이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코쿤카. Yes, and God.